그냥 접착 새로 붙여놨나? 여보 잘생겨 어 어디에 귀엽다 동수한테 보너스 줘야지 카메라 체크 오디오도 체크 알파테크 1 AB 마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드모입니다 오늘 피치 못할 4일 정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아이님께서 만원의 거액을? 오, 어디에 있나요? 시원님께서 만원 감사드립니다 맨날 빠져 젠장 그 아무튼간에 여러분 뭐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아무튼 뭐 피치 못할 4일 정으로 굉장히 그 우울한 아이님께서 많은 아이디마 그 일단 제가 피치 못할 4일 정으로 예, 라이브 보신 분들만 아시는 예, 그 우울한 사건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빵. 여러분 이제 노예동수 아닙니다 참고로 이제 노예동수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인간동수로 승격됐어요 수습기간이 지나서 인간동수로 승격이 되셨고 인간동수께서 그 편집을 이제 해주시는데 말이죠 뭐 가끔 제가 하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 누가 편집한지 보고 싶으시면은 자세히 보기나 뭐 더보기 뭐 그 눌러가지고 스크롤 좀 내리면은 편집 누가 했는지 그거 나와 있어요 예. 그 요즘 들어 그 우리 동수 씨의 편집 실력이 뭐 이렇게 점점 그 뭔 월장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이죠 제가 방송을 그냥 좀 재미없게 한번 해볼게요 과연 동수가 이거를 얼마나 살려주느냐 만약에 이것을 못 살린다 만약에 요 영상이 올라갔는데 댓글 분위기가 에드머님 초심 잃으셨어요? 에드머님 좀 아니에요 만 이런다 그러면은 에,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예, 그 동수의 능력을 믿는 걸로 해서 오늘 제가 해볼 먹방은 요거예요 요건데 요게 뭐냐면은 떡입니다 떡이고 일단 뭐 메뉴는 좀 뭐 재미가 없는 메뉴예요 아 지금 좀 우울해요 진짜 건들지 마세요 제발 아 아이씨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 일단 요즘 들어서 여러분 저를 조금 무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단 좀 제가 요즘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빵 여러분 저거 어떻게 하세요? 아 이유진님 만원 고맙습니다 별빛이 내린 하면 안 되는데 귀여워 아 귀엽다 구청자분 중 한 분께서 대구에 거주하시는 뭐 EX 그거 님께서 떡 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 뭐 축하한다고 보내주냐 너? 뭐 메시지가 있었는데 빵. 돼지예요 떡이에요 꿀꿀 이러고 보내줬네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? 일단 여러분들 뭐 그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사실 뭐 떡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 진짜 떡충입니다 어우 뭐 이건 뭐 비닐을 뭐 그냥 접착 새로 붙여놨나? 자 일단 뭐 이 돼지 떡이고요 색깔이 왜 이러냐? 색깔이 왜 이래? 자 일단 뭐 초가 들어있은 게 원래 같으면 초를 안 붙일 텐데 뭐 들어있은 게 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귀찮아 두 개만 할게 어? 초로 드럼치기? 여자친구가 발바닥에 꼬부랑 털면 어떡할 거냐고요? 제가 이빨로 뽑아줘야죠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이거 그 향초 붙이는 라이터로 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 뭐 야외 방송만 하면은 동수님은 밥 안 주냐 왜 물어보는 거예요 1박 2일 찍으면은 뭐 PD님들 스태프님들 밥 먹는 거 나와요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아니야 이 가서 할게 떡케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가 개 많아 리얼 드럼스틱 출동! 오! 뮤지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takes my money Well I'm in need Yeah! She's a trifling Friend indeed Oh she's a gold digger Well time That digs on me 우울하다니깐요 근데 이거 뭐야 이게 다 떡이야? 자기야? 이 겉에가 너무 진짜 돼지 껍질 색깔이에요 거부감이 살짝 드네? 와 이 떡 케이크라 그런지 근데 진짜 안 잘린다 백설기라고 써있던데 그럼 이거 다 떡인가? 자 뭐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돼있는데 저 떡 케이크는 일단 처음 먹어보걸랑요? 안에는 백설기라 하는데 이 뭐시오 뭐 포크나 뭐 그런 거 뭐? She takes my money 어 이거 너무 딱딱한데 너무 뻑뻑한데 어떻게 된 거냐? 어? 백설기 원래 이런 맛이에요? 왜 이렇게 막 우수수 떨어지지? 우수에 가득 찬 에드머 눈빛처럼 아 이거 왜 이렇게 푸석해요? 백설기 이래도 되는 거야? 빵. 그럼 이거 데피면은 원상복귀가 되나요? 그리고 이 겉에 거 이게 팥 앙금이거든요? 컵에 뜨거운 물 담으면 그 컵이랑 같이 돌리라고? 한번 돌려볼까요? 돌려 물을 넣고 같이 돌리라 똑똑하게 해가지고 좋겠어요? 이거 한 컵 정도
상품 도착 후 전자레인지에 1분 간격으로 데워지면 더욱 맛있습니다. 간격으로 데우라는 건 뭔 의미예요? 1분 간격으로 데우라? 몇 번? 1분 간격으로. 몇 번? 떡에 물 왜 뿌린 거냐고? 아 좀 습기...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! 아 이거 되네 여러분, 대피니까 되네. 오 완전 맛있게 됐는데 여러분? 완전 야들야들해. 아 뭘 또 곰팡이가 돼서 돌아와요? 오 오! 이거 봐요 완전히! 완전 쫀득해졌는데? 오 개신기하네? 개신기오네? 이게 어떻게 되지? 파 당근이랑 같이 먹어볼까요? 요렇게 어? 겉에 돼지 피부는 그거예요. 파당금, 파당금. 어 잠깐만 이건 뭐지 그럼? 아 딸기 맛나! 억지로요? 억지로는 아니에요. 예. 제가 아까 밥 먹고 왔는데 양이 좀 덜 차가지고. 예. 아 동수가 이거 편집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하다. 만약에 이게 진짜 개꿀잼으로 나고 이거 만약에 조회수 한 30만 넘으면은 동수한테 보너스 줘야지. 이거 만약에 조회수 30만 넘거나 아니면 좋아요 만개 넘으면은 동수한테 특별 보너스 줘야지. 20만원 다음달 월급에 진짜 포함시켜서 줘야지. 아 이거 잘만 데피면 좀 맛있겠는데? 좀 물이 잘 돼있는 부분은 굉장히 쫀득쫀득한 백설기로 정말 복구가 됐다구요. 아 그 대신 이거만 먹으면은 또 조금 근데 이거만 먹으면은 조금 심심해요 여러분. 동수가 편집하기 좀 힘들 수도 있고. 특별한 또 리뷰 준비했습니다. 이건데요 바로.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? 메로나 보틀인데요. 메로나를 뭐 녹여서 우유처럼 만든 뭐 그런 겁니다. 존나게 때린 새끼는 경찰이 됐어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 구매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. 와 큰일 날 뻔했다. 지금 며칠이지? 지금 현재 7월 22일인데 이거 유통... 아 지금 7월 22일인데 이거 유통기한이 7월 30일까지 다음 주네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? 정말이지 기대가 돼서 못 참겠다고. 안에 씰이 하나 더 있어요. 무슨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볼까요? 정말 메로나를 녹여서 만든 그런 우유 그 자체가 아닐까. 진정들 하라고. 아무리 내가 좋아도 말이지. 이거 일단 근데 여러분 이 코가 아까 제가 먹었을 때 약간 초콜릿인가 이게? 딸기 맛이.. 잠깐만 이 돈 모양 이건 무슨 맛일까? 한번 먹어볼.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것도 팥앙금인가? 에? 초코는 아닌데? 이거 그거네. 이거 앙금에다가 앙금에다가 딸기 그 향 그거 첨가했네. 이거 잘라서 이번에 물을 좀 더 뿌려가지고 한번 구워서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. 1분 40초만 했는데 1분에서 먹으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? 생각보다 괜찮네? 구워가지고 하니까. 이게 물을 살짝 넣어야 되네. 옆에 물을 두고 같이 돌려야 된다고요? 이거를? 녹아요 플라스틱병 바보야. 이 바보. 아 노잼 방송. 아 맞다 맞다. 동수 요 녀석이 정말 발칙한 녀석인 게 뭐냐면은 제가 재미없다고 하면은 그거 진짜 개노잼 폴더 있더라고. 이 녀석? 이 녀석 정말 급여를 올려줘야겠는걸? 자 이렇게 또 왔다고? 우와! 여러분 이게 물이라는 게 정말 그 인간에게는 물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봐봐요 진짜 이게 맛있다. 이거 파당금이랑 같이 있으니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떤 맛인지 좀 알려. 이거 지금 어떤 맛인지 알려드릴게요. 이거 겉에가 일단 파당금이잖아요. 안에 있는 건 백설기인데 이 떡이 마치 약간 그 호팡의 그 빵 부분인 것 같은. 그래도 이거 약간 단팥 호빵. 아 지금 방금 채팅창에 진짜 어이없는 댓글이 있어서. 돼지떡 삼행시요? 진짜 채팅 가려서 하세요. 저도 참는데 진짜 한계가 있... 돼! 돼지떡은... 안 할래.
저기 메로나 먹을게요. 어? 너? 이거 딸기 농축과즙 0.1%? 여러분 그 딸기 우유에 말이죠 그 연지벌레라는 내 얼굴을 진짜 한 대 새그치고 싶다. 딸기 우유에 그 색소를 만들기 위해서 연지벌레라는 게 들어가요. 그냥 벌레예요. 뭐 진드기처럼 생긴 벌레인데 그걸 아주 개빻아가지고 만든 게 식용색소 빨간색입니다, 여러분. 그거는 좀 알고 드시는지 모르겠어요. 안 들었는데? 어떻게 된 거야? 코치닐 색소라고요? 안 들었는데요, 그럼? 여러분 메로나 딸기 우유 맛은 벌레가 없습니다. 이거 뭐 씹는 거냐고요? 이거 성냥이요.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. 꼰대 말투로 방송해달라고? 왜냐면 꼰대 가르송 입었으니까 꼰대 말투 좀 해드릴까요? 아 너네 뭐 힘들어? 학교 다니는 거? 나 때는 가방 살 돈도 없어서 이거 책 그 보따리 메고 막 진짜 어이가 없네. 힘들다고? 학교까지 난 한 50km를 걸어갔어 매일매일 아침에. 왠지 알아? 아침엔 버스가 없거든. 학교 끝나면 배차 간격이 6시간 기다려서 왔어. 운 좋은 줄 알아 지금 그러고 사는 게. 그래 너네 뭐 지금 두발 자유지? 나 때는 맨날 신발 불편하고 신고 다녀야 됐어. 그걸 좀 잘 알고 있어라. 지금 행복한 줄 알아 얘들아. 알았어. 콧구멍에 뭐 물이 있네요. 냠. 최성빈 만호 고맙습니다.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요? 우리 성빈이 형한테 좀 많이 실망했을 텐데 화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두겠니? 10초 남았으니 마무리 멘트 좀 할게. 만원 정말 고맙다. 좋은 곳에 사용하도록 할게. 6초 남았어. 이제 그만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지. 정말 좋은데 만원 쓰도록 하겠지. 카메라 꺼졌네.